저희도 오늘은 이해 17 단어만 있네요. 오늘은 이 단어들이 들어간 문장을 익히고 있을 거고요. 자, 그러면 단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시작해 볼까요? Second. S-E-C-O-N-T. 오케이, 스펠링에 거침이 없네요. 계속해서. Tenth. T-E-N-T-H. 오케이, 그렇죠. Ten은 10이란 뜻인데 TH가 붙으면 번째란 뜻이 되는 모양이죠. 근데 세컨드는 2가 2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. 얘가 예외적인 경우고요. 얘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. 계속해서 Third. T-H-I-R-D. 그렇죠. 얘도 3은 3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세컨드하고 같이 예외적인 경우고요. 계속해서 Eleventh. E-L-E-V-E-N-T-H. 그렇죠. Eleven은 11이었는데 TH 붙여서 번째. 그래서 얘하고 똑같이 Tenth, Eleventh. 계속해서 Horse. Horse. H-O-R-S-E. 오케이. Rabbit. Rabbit. R-A-B-B-I-T. 오케이. Ninth. T-I-N-I-N-T-H. 오케이, 9th에서 조심해야 될 건 9는 9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E를 빼준다는 것. 어차피 E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없애줬습니다. 계속해서 Sheep. S-H-E-E-P. 오케이. 12th. T-W-E-L-F-T-H. 그렇죠. 12th에서 조심해야 될 건 12는 12야. 근데 vth 하려고 그러면 발음이 힘들어요. 그래서 v 하고 똑같은 소리는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은 f로 바꿔 버린 거예요. 12th. 오케이. 12는 12라는 거. 계속해서 7. 7. S E V E N T H. 그렇죠. 7에다 th 붙였고요. Fourth. F O R I U R. 그렇죠. 4에다가 th 붙였고요. First. F-I-R-S-T. 그렇죠. IR이 OR 됩니다. For, OR, first. 얘도 조심해야 될 건 1은 1입니다.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. 오케이. 계속해서 Last. L-A-S-T. 오케이. 그 다음 Running. R-U-N-I-N-G. 자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조심해야 될 겁니다. 자, 달리다. 달리다는 Run이죠. 근데 여기다가 애가 생긴 게 좀 썰렁해. 원래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모음 글자 하나, 자음 글자 하나로 끝에 마지막 부분에 모음 글자 하나, 자음 글자 하나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써야 돼요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그래서 running은 여기에 n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. 계속해서 chicken. 아 잠깐만. 미안합니다. 그래서 chicken은 c h i c k e n. 그렇죠. 훌륭합니다. beginning. b e g i n n i n g. 그렇죠. 그래서 잠깐만 시작하다 이거 먼저 해볼까? 시작하다는 begin. B-E-G-I-N. N. 그렇죠. 여기도 모음 소리 하나, 자음 소리 하나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N을 한 번 더 쓴 거예요. 오케이. 그다음 steal. S-T-I-L-L. 그렇죠. 그다음 eighth. E-I-G-H-T-H. 그렇죠. eighth에다가 8이 8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글자 끝에 T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H만 쓴 거예요. 계속해서 Fifth. F-I-F-T-H. 자, 아까 전에 원래 5는 5죠. 아까 전에 12가 12인데 번째 할 때 얘가 F로 바뀐 다음에 T 하는 거 봤죠? 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. 오케이, 그 다음 Sixth. S X T H. 그렇죠. 오케이. 그래서
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. 러닝에 N 하나 빼는 거, 아, 참 더 붙여야 되는 거 빼곤 다 잘했고요. 오늘 익힌 것은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을 익혀봤습니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성취도는 98점.